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아를 준비하셨는데 최근 기아의 질주가 아주 그냥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최대치가 나온다고요? 네, 근데 주가가 안, 나, 안 가죠. 네, 답답하죠. 오늘 실적 발표 예상된 게큰게 게 많네요. 기아가 있고요. 전분기 발표 시간이 14시였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전분기 발표 시간이 15시 34분이었고요. 다 장막판에 나왔네요. LG 이노텍은 전분기 14시 56분에 발표 나왔고요. LG 헬로비전은 아침에 나왔었네요. 10시 9분. GS 건설 15시 44분에 나왔었고요. 효성 ITX 16시 23분. KTB 투자장권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삼성물산 16시 12분. 오, 다 끝나고 발표했네. 자이 SND가 13시 2분, 현대글로비스 15시 45분, 현대건설 13시 54분, 삼성전기 13시 46분. 오늘 저기 건설사들이 많이 있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10시 53분, 포스코 케미칼 10시 39분. 포스코 계열사들은 일찍 발표하는 편이었고, 기아는, 기아나 LG, 이런 대기업들은 거의 장막판 가서 전분기에 발표를 했네요. 오늘도 뭐, 어, 이 정도 급에서 발표를 할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표시를 해놨겠죠? 전분기에 어느 정도 시간대 발표를 했다. 그럼 이제 장막판 정도, 어, 점심 먹고 2시, 3시 정도에 기아 실적 발표 나올 것 같은데, 오늘 기아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업들, LG 디스플레이, LG노텍 많이 끼어 있죠? GS건설, 삼성물산 다 끼어 있는데, 아, 지금 이, 참 실적 발표가 뭔가 이 지금 시장을 되돌릴 만한 뭔가 저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기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하는 이유는 기아는 작년 내내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아를 보면은 PER이 6.5 6.59배로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예상치가. 근데 2020년에 2020년에 기아가 17배를 받았어요. PER이. 네. 그러니까 이게 PER이라는 게 주당 순이익 분의 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 이 지금 P, PER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주당 순이익이 올랐는데 주가가 안오른 경우. 그게 있을 거고. 그렇죠? 주당 그 PER이 떨어진 떨어진 경우에 PER이 떨어진 경우에 주당 순이익이 올랐는데도 주가가 안 올랐을 경우에 그 PER이 낮아졌을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분자가 커진 거죠.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 주가가, 아, 주가가 안 오른 거죠. 주가가, 분자가 안 움직인 거죠. 분모가 커졌는데도. 그럼 PR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17배에서 6.59배로 떨어졌던가, 아니면은 주당 순이익도 줄고 주가도 떨어져가지고, 둘다 줄어버렸을 경우. 근데 지금 이 기한은 지금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 EPS가 지금 이 3670원 정도 작년에 나왔었는데, 주당 지금 11,606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이 거의 지금 두배이상이 갔는데 대충 4천원에도4 0 0 0도두 배가 아니죠. 세 배가 세배 정도 가까이 갔는데 주당 순이익이 세배 정도 갔는데 PR이 17배에서 7배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당 순이익 이 EPS 분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주가가 하나도 안가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데, 예를 들어, 뭐, 효성 TNC 같은 걸 볼게요. 효성 TNC는 작년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작년 말에 7월 달 이후에 빠졌지만, 작년 초반에 엄청나게 좋았죠. 엄청나게 좋았어요. 지금 효성 TNC 같은 경우에 레깅스의 그 원료인 지금 스판덱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오른 건데, 자, 이것도 지금 엄 이건 뭡니까? PR이 두 배입니다. 자, 보세요. 이 건설사나 무슨 방직회사가 아니에요, 지금. EPS가 3만 1,610원짜리가 이번 연도, 작년도, 죠 작년도 예상치가 주당 19만 6,445원이 나와요. 네. 근데, 자, 이것도 똑같이 PR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얘는 주가가 기한은 아예 안 올랐고, 효성 TNC는 전반기에 거, 정말 거의 최고 탑픽으로 올랐어요. 하반기에 좀 깎아 먹었지만, 그 하반기에 깎아 먹은 걸 감안해도 최저점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그 이제 PER이 떨어진 건 똑같은데, 여기서 지금 EPS가 급등을 해서 얘도 분모가 엄청나게 커졌는데, 얘는 문제가 주가도 올랐어요. 근데 주가의 오른폭보다 EPS 오른폭이 너무나 커버리니까, 그러니까 분자의 오른폭보다 분모의 오른폭이 너무 커버리니까, 최종 가격이 빠진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똑같이 빠졌어요. 기아가 17배인데 7배가 됐고, 효성 TNC가 6배인데 2배가 됐어요. 그럼 그냥 PER만 놓고 보면 둘다 싸졌, 싸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17배짜리가 7, 7배 팔고 있고, 6배짜리가 거의 7, 7배죠 7배. 6.68이면. 은 7배짜리가 2배를 받고 있으면 그냥 사람 생각에, 오, 이거 PER이 너무 싸졌네? 그리고 그냥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 어, 어느 시점에 얼마나 갔느냐가 중요해요. 기아는, 기아는 작년에 안 갔어요. 재작년에 갔죠. 대형주가 뜰 때. 작년에 1년 내내 안 갔다. 효성TNC는 작년에도 스판데스 때문에 엄청나게 갔다. 초반에. 그럼 이거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 똑같이 역대급 실적인 건 맞는데 효성TNC는 이미 2021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정점을 찍고 주가가. 근데 기한은 아예 안 오른 상태에서 PER이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물론 효, 물론 효성 TNC를 6배, 7배 받던 거를 2배를 받으니까 그걸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맞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금 더 안정적인 거는 기, 안정적인 게다 틀릴 수가 있는데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다, 단순히 안정적이라고 또 표현을 해 버리면은 또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제가 말하는 지금 안정적이라는 것은 효성 TNC가 불안정하다는 게 아니라 효성 TNC는 실적도 좋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미 한번 뿜었다 이거죠. 뿜었다. 2020년 한번 뿜었고 기아는 그걸 뿜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 똑같이 PR이 낮아졌지만 기아 같은 애가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포드 GM이 가는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따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낮은 게 아닌가 PR이. 효성테스 PR이 두 배요, 두 배. 2년 만에 2년 만에 이익을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2년 만에. 근데 이건 PR은 이 지금 기아는 7년이 걸린다는 얘기고 근데 효성 tnc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이 2배가 말이 되냐 지금 무슨 두 배면은 거의 저거예요. 뭐 무슨 방직회사 옛날에 저기 뭐 제지 회사들 걔네들도 3, 4배를 받고 있어 중소형 건설사가 4배를 받아요. 아무리 낮아, 낮은 낮은 다고해도 계룡 건설도 저거보다 높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걸 사셔야 돼요. 그걸 사시면 돼요. 효성 tnc를. 대룡건설이 2.29배입니다. 네. 자, 계룡건설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우리 건설사 그냥 뭐 우리 우리 산업을 이끌고 대한민국 이끄는 산업인 건 인정을 하는데 건설업에 누구도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지 않잖아요. 근데 효성티앤씨는 스판덱스를 만드는데 어, 이거 지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도 레깅스가 에슬레저룩으로 가서 계속 스판덱스 잘될잘될거 잘 같고 효성그룹의 어떤 이런 그 그걸 믿는다, 힘을 믿는다. 그러신 분은 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계룡 건설의 두 배랑 효성티엔씨 두 배는 인정할 수가 없다. 저거는 그리고 내 나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걸 공감할 거다. 두 어, 배가 말이 되느냐? 효성이 스판덱스 하고 있는 효성하고 건설업에 지금 우리 수출도 안 되는 국내 건설을 하고 있는 어, 건설사의 P.R.이 두 배로 똑같은 게 말이 되느냐 하는 사람은 지금 이 P.R.이 떨어진 걸 보고 사야 돼요. 적극적으로 사야죠. 그것도 너무나 싸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정점이 지났고, 인기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기아도 그럼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오늘,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뭐, 여기서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컨센서스에 잡혀 있는 대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70조라는 매출이 찍혀 있는데, 이런 매출은 그냥 퀀텀 점프에 6자를 뛰어 넘어 버렸거든요. 네. 작년에 59조가 매출액이 나왔는데, 이번에 70조 돌파가 지금 예상되고 있다. 지금 자동차 반도체 대란 일어나서 뭐, 저기, GV80이나 GV70, 이거 SUV 뽑으시려는 분들 1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던데. 근데 그러면 인기가 그렇게 많더라도 인도가 안 되니까 돈을 못 받는데 그걸 극복하고 70조를 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은 더 올랐죠. 지금 이 마진을 이렇게 많이 남겨먹었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차량 가격을 비싼 거를 팔았겠죠. 비싼 걸 팔아서 지금 많이 남은 거예요, 지금. 영업이익이 두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억, 십억, 백억, 천억, 네, 2조가 5조 2천억 원이 됐어요. 그럼 이제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렇죠. 항상 기아가 영업이익률이 100원 팔면은 2원, 3원 남겨먹다가 지금 거의 8원을 남겨먹는 수준까지 영업이익률이 치솟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면은 정말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 에 이거를 뚫고 저 성과는 평온한 상태에서도 내기가 힘든 그런 매출이란 말이에요. 매출과 영업이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어,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죠.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가 스 전년 대비 4.7을 증가한 수치로 지금 나오,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어, 영업이익이 왜 1조로 나왔죠? 아, 지금 4분기군요. 제가 아까 본 거는 1년 전체죠. 예. 지금 4분기가 1조 3,419억 원이고 이걸 더해가지고 저 정도 성과. 4분기가 1조 3,419억이면 2018년에는 3, 1, 2, 3, 4분기를 다 합쳐도 1조 1천억 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1분기 만에 2018년 전체 분기, 저기, 그게 나와버렸죠. 영업이익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지금 3조 5,223억 원 이걸 넘어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다. 이, 이 2017년이 2017년이 기아 2012년이죠. 2012년이 기아 역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게 그 수치가 3조 5,223억 원입니다. 이번에 5조 돌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2조를 넘어버리는 거죠. 예. 지금 엄청난 역대급 역대급 역대급이 아니라 역대 최고 실적이죠. 이게 뭐를 많이 팔아서 그랬냐면 rv 차량이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 저기 대형 SUV 하고 세단을 많이 잘 팔아서 그런 거고 기아는 iV를 잘 팔았어요. iV가 이 레저용 차량인데 이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레저 목적으로 이 차량을 사서 혼자 여행을 차박을 가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소소하게 2인 3인 가족이 여행을 가는 그 수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카니발, 소렌토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판매를 올렸죠. 카니발은 지금 거의 스테디셀러 개념입니다 이거는 네. 카니발은 지금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현대차의 세단을 제치고 전체 1위예요 카니발이 73,503대를 팔았고요 소렌토가 69,934대를 팔아서 국내 rv 판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현대자동차가 펠리세이드를 내놔가지고 히트를 쳤다고 했는데 펠리세이드가 52,338대를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카니발, 소렌토에 비해서 굉장히 2만 대가 뒤지는 성적이고 투싼도 48,376대, 산타페 41,600대,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가 나옵니다. 제네시스 GV70 49,994대.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SUV 차량의 순위거든요. 근데 제일 높은 게펠리세이드가 5만 대이기 때문에. 카니발이 7만대니까 격차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 바로 제네시스 GV70 밑에 부터 또 기아가 나옵니다. 셀토스가 4만 90대고 스포티지가 3만 9,762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1, 2위를 다 먹고 있고 그 가운데 현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기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아는 주로 이 지금 펠리세이드 요런 제네시스 GV70 같이 거대한 큰게 아니고 이 지금 셀토스나 뭐 소렌트나 스포티지는 그거보다 작은 약간 RV 목적용 차량이에요. RV라던가 요즘에 MPV라고 다목적 차량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거기에 속하는 건데, 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냐면 RV 차량이 264,198대를 팔았어요. 근데 기아가 지난해 최 저기 535,016대를 우리나라에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 대충 계산을 안 해봐도 53만 분의 26만이면 절반가량이죠. 전체의 49.3입니다. 지금 거의 절반까지 차지했어요. 기아는 네. 이 RV 차량, 이 레저용 차량으로 역대 최대 판매, 신기록을 세우면서 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영업익, 2012년 영업익 3조대를 뛰어넘는 5조대 영업익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한 2시경에 발표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저 정도 실적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또 서프라이즈가 저걸 뛰어넘는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난해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강한 방어력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 시장에서도 성적이 좋았죠? 네.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국 시장을 또 봐야겠죠. 근데 유럽에서도 지금 잘 나갔습니다. 이 기아, 현대차 기아를 보통 현대차 그룹으로 묶어가지고 말을 하, 말을 하는데, 뭐한 지붕 두 가족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현대차나 기아가 유럽에서 2년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했는데, BMW를 제치고 점유율이 4위가 됐습니다. BMW가 5위가 됐고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이 지금 101만 8,563대를 팔았습니다. 아까 국내에서는 기아가 53만 5,016대를 팔았는데 지금 기아가 거의 비슷한 그 양을 팔았어요. 50만 2,677대를 팔았어요. 국내에서 판 것만큼 유럽에서 팔았어요. 이게 기아가 20.6% 증가한 수치고, 현대차도 거의 유사하게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21.6%.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현대차 기아가 정, 전년 대비해서 코로나 팬데믹이 더 심해지고, 확진자가 늘어나는데도 지금 20% 증가율을 둘다 보였어요. 현대자동차는 51만 5,886대. 이걸 두개 합쳐서 100만 대를 돌파한 거고, 네. 2019년에 106만 5,227대를 돌파했어요. 했다가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팬데믹을 맞으면서, 조금 주춤거리면서 100만 대가 깨졌다가 바로 2021년에 회복을 해버렸, 해버렸습니다. 지금 확진자 13000명 넘었다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 기아차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거예요. 유럽은 지금 더, 심하죠, 더 심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 네. 잠깐 보고 갈까요? 확진자가 1만 3천 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의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사상 최대 의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어제 확진자 수가 1만 3천 명이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물론 2020년도에 그 대항, 대형주가 많이 오를 때 기아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사실 2021년에 대형주 기아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1년 내내 물론 이게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기회비용을 놓쳤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예를 들어 기회비용이 살렸더라도 그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내가 기아를 버리고 내가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서 그거를 빨리 먹고 뛰어내리지 않았으면 지금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메타버스 nft가. 그럼 차라리 그걸 위안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차라리 2021년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지금 제자리 걸음에 있으니까 그냥 내 계좌는 보합이다. 이렇게 뭐 결과론적으로 위안을 삼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위안을 삼는 걸 넘어서 일단 실적이 계속 이렇게 최고치를 찍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게 없는 상태에서 pr이 낮아진 상황이면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게 언젠가는 반영이 되,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기아가 전기자동차나 이런 쪽으로 좀그 강력한 퍼포먼스를 더 보여주면은 좀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히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럽에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지금 자동차의 보통 본고장이라고 하고, 미국은 자동차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하데 유럽에서 자동차가 시작이 됐으니까 본고장이라고 하는데, 일단 본고장 유럽에서 현대차 그룹이 4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에서 본고장에서 탑5 안에 든 거죠. 네. BMW와 함께. 그러니까 지금 기아차 유럽, 기아차나 지금 현대차, 이게 제네, 제네시스도 지금 포함된 건데, 이걸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뭐 위상이고 뭐 브랜드 제, 인지도고 이걸 떠나서, 일단 판매량 자체로 탑 5에 들었다는 거, 그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유럽에서 정말 사상 최대치는 아니지만 호실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북미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북미 시장도 유럽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현대차, 기아가 동일하게 20%대의 성장을 했어요. 네, 지금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오는 이 시기에 20%의 성장을 거뒀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재고를 정말 잘, 잘 활용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대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다 합쳤을 때, 지난해 미국 판매량이 148만 9,118대입니다. 지금 이 기, 여기 유럽에서 판 거는 101만 대고, 지금 북미에서는 48, 50만 대 정도 더판 거예요. 북미에서는. 전체 판매량으로는 북미가 더 많고요. 그리고 이건 지난번에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 혼다를 제치고 미국 내 점유율 5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의 본고장 유럽하고 그리고 자동차 지금 가장 시장이 큰 미국에서 어쨌든 탑5 안에 들었어요. 뭐 이거를 나중에 무슨 제네시스니 도, 저기 도요타 렉서스처럼 인지도를 올리고 조금 그런 그 어떤 나쁜 이미지를 제고해야 된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 판매량으로 유럽하고 북미에서 다 현대차 그룹이 탑 5에 진입하는 이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 지금 지금 현대차는 현대차 그룹을 전체로 따졌을 때는 전년 대비 21.6% 성장했고요. 북미에서도 유럽에서도 20%대 성장했죠. 기아로만 따지면 북미 법인은 전년 대비 19.7, 기아도 거의 기아 단독으로 따졌을 때도 거의 20% 증가했어요. 네. 기아가 북미에서 70만 대 팔았습니다. 70만 1,416 대를 팔았고요. 70만 대를 돌파한 거는 미국 진출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기아가 최초 타이틀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최초 타이틀이 최초 영업이익 최초 영업이 저기 오조오조 5조, 5조 돌파 그리고 미국의 최초 70만 대 판매 돌파 그리고 혼다를 최초로 제치고 혼다를 제친 건 최초예요 현대차 그룹이 음, 예. 제치고 미국 내 점유율 5위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 성과를 보면은 북미 유럽에서 이런 성과와 역대급 영업이익 역대급 최고 매출. 이거를 생각한다면 이게 만약에 미국 시장에 기아가 상장되어 있었다면 이 정도 대접을 받았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실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주가의 흐름, 안타깝, 안타깝습니다. 네, 뭐 역대급, 최초 이런 단어들이 붙는데 주가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신흥국에서도 RV 인기가 좋다고요? 네, 이제 유럽하고 북미에서 이 정도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중국, 인도 이런 신흥국들을 공략을 하면 굉장히 더 파이가 넓어질 건데 네. 신흥국에서도 기아는 rv 지금 기아의 ev6라는 전기자동차도 있는데 전기자동차가 차량용 반도체의 문제로 굉장히 빨리 생산이 못되, 못되고 있는 가운데 rv가 먼저 치고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 국내에서도 지금 기아 판매량의 절반을 이제 rv 차량이 차질하고 있고 지금 워낙에 지금 그요 조금 축제 차량이죠 축제 차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테스텐스 셀런데 지금 밑에 뭐 셀토스 스포티지. 이런 소렌토,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팰리세이드 투싼, 산다페를 압도할 정도잖아요. 이게 신흥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미크론 변이가 막 이제 계속 그 확진자가 많아져서 그리고 트래블 버블이다 뭐다 이게 중단이 되면서 다 국내 여행을 다녀야 되는데 국내에서 결국에는 캠핑하고 차박하는 문화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도에서도 지금 알 v 인기가 치솟고 있다. 1월 14일 날 신형 카렌스를 2만, 신형 카렌스 2만 5천 대에 대해서 사전 예약을 받았는데 인도에서 지금 하루 만에 인도 역사상 사상 최고인 7,738대 예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네. 지, 이게 지금 양산을 해서 뿌려준 그 인도로 한게 아니라 사전 예약을 받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기아의 RV의 인기가 이렇게 뜨겁다. 이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는 지금 EV6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풀리고 양산이 빨리빨리 되기 이전에 R V 차량으로 기아의 인지도 제고나 이 판매량을 엄청나게 급속히 올리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 기아가 뭐 예를 들어 모닝이라든가 작은 경차를 팔 때보다 레이나 이런 걸팔 때보다 당연히 이 S U V나 R V 차량을 팔때 단가가 높고 마진이 많이 남아요. 네. 그뭐 판매왕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 요 판매왕 분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많이 남겨 남, 남겨먹냐면. 비싼 차를 많이 팔면 많이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비싼 차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영업 사원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기아도 RV의 비중이 50%로 올라오면서 아까 영업 이익률이 3%, 2% 기록하던 게 7%가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전기차 EV6만 제대로 차량용반도체가 터져서 그 전기차가 들어오게 되면 RV 플러스 전기차 이 이게 기존의 경차라던가 내연기관차 그걸 대체하기 시작하면은 더욱 더 비싼 차를 팔게 되고 영업이익률이뭐10%두 자릿수로 갈 수도 있는 예.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알겠습니다. 기아는 유럽, 북미, 네. 그리고 신흥시장 다 좋고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 실적을 받쳐주는 주가의 흐름만 보여주면은 예. 지금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유럽시장, 북미, 신흥국 하면 뭐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